서울시는 18일 오후 청사 다목적 홀에서 제146차 구청장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장인 김영종 종로구청장을 비롯해 서울 지역 25개 구청장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불법 광고물 제한, 가로변 띠 녹지 관리 확대, 비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중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서울시 100메가와트 가상발전소 조성을 위한 회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기후변화를 막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현수 기자입니다. 통해 간도를 좀 늘려서 우리 서울시에서 중구청 외에 몇 개 구청에 그런 어려움을 조금 도와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래서 수정해서 건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인식 마크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결제해 놨어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혼선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조례 규정에 맞게 전 모바일 전자적 방식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매년 신규 조성이나 기부 체납 등으로 인해서 계속 흔적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제 매년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해서 정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4명에 대한 인건비만 서울시도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인력은 자체적으로 지금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담임교사가 이게 급여가 낮느냐, 근데 그런 것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우선은 6시간 비담임교사부터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담임교사를 쓰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이 보육동의가 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일체 파티를 안 씁니다. 그래서 완전히 심각한 문제가 나요. 그래서 지금 있는 우리 부부 같은 경우는 유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걸 파견, 대책에서 파견이나, 거기서 하면 되고. 대책에서 인건비 지원사고 해서 국시비, 그건 국시비입니다, 제가. 그래서 유아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뭐, 반성.